안녕하세요.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황규광입니다. 우선 비후성 반응을 억제하려면은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실리콘 젤 시트를 매일 저녁에 붙이는 방법, 또 아침에는 실리콘 겔을 바르는 방법,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피부과에 내원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나 냉동요법 등으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, 또 요즘은 프락셀 레이저가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사이즈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. 또 붉은색이 문제가 되면 혈관 레이저라든지 IPL의 혈관 모드로서 좀 색깔을 완화시키고 크기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그런 비후성 흉터인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 성형술로 일단은 모양을 잡아주고, 이 디자인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아서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